영빈관의 모습이고요. 상들이야.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 녹지원입니다. 상충제 가는 길이고요. 네, 저쪽에서 쭉 들어와서 본관으로 청와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양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관에 세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네요.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대통령 관저 들어온 쪽이고요.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쫙 나옵니다. 나오면서 큰 소나무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 앞에 귀화나무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이 있고요. 이제 대통령 관저를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 가는 길은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하여 드디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과 청와대 본관, 청와대 관저, 소정원과 대정원, 침류각, 녹지원, 상춘제와 마지막으로 미남부를 보는 쭉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빈관과 본관과 관저만 보고 2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입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청와대 국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인증화면을 통해 바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코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등록 데스크에 방문하셔 본인 확인을. 입장하여 영빈관으로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제 바코드 찍고 바로 왔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여기가 영빈관이고 대정원은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 영빈관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서서 기다리고 볼 수가 없어요.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 그러네요. 조금 갈등이 생깁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영빈관은 안 보고 계속 길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봅니다. 영빈관 1층 내부하고 2층 내부인데 연회장이죠, 연회장. 근데 영빈관을 지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층, 2층 구조인데 굉장히 높아요. 저 앞에가 영빈관인데 영빈관을 보기 위해서 줄 서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많습니다. 저기 있기 때문에 난감하네요. 결국은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영빈관을 보기 위해서. 제 뒤로도 많이 있어야지. 전체 관람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영빈관에 다시 찾았습니다. 줄을 서서 영빈관에 관람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영빈관 관람을 위해서 이렇게 덧신을 다시 신고 들어가게 됩니다. 영빈관입니다. 여기 100평 정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높이 천장 높이는 한 7, 8m.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기다렸다가 영빈관을 보게 됩니다. 윤회장입니다. 상데리아가 아주 멋집니다. 대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네요.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상데리아.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특수 조명이 전체적으로 다 있네. 상드레아 모습. 이곳은 외빈이 처음 오면은 접견하는 장소입니다. 테이블과 태극기가 있는데 테이블은 치워진 듯합니다. 청와대 천정이 상드레아인데 원형 형태로서 가운데에 쭉 들어가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대기 시간까지 합하면 청와대 관람 시간의 절반을 차지한 영빈관 관람. 이제 다 보고 대통령
본관으로 갑니다. 청와대의 모습을 함축 담았습니다. 북악산까지. 그리고 세 개의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잔디밭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청와대 본관에는 세 개의 건물이 나란히 있고 그 앞에는 커다란 잔디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디하고 멋있게 잘 갖춰져 있어요. 바로 여기 청와대 본관입니다. 완전히 뒤에 산이 건물을 막고 있고 숲이 이렇게 쭉 우거져 있습니다. 앞에까지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제 청와대 건물로 바로 왔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네요. 막아놨어.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하하, 이렇게 통제선을 해놨고요. 이렇게 앞에 본관 건물입니다. 청와대 관람을 신청해서 영빈관을 먼저 보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영빈관을 보고 바로 나와서 청와대의 본관을 보게 됩니다. 그러되 이 본관 건물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바깥에서 저렇게 건물의 모양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이 건물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를 보시겠습니다. 네, 관저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여기가 대통령 관저입니다. 이전에 이제 불고기 젖잖아요, 봐 이래 이래 키워졌잖아요, 저 불고기 젖잖아 천마가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여기가 대통령 관저라고 합니다. 대부분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위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와로 되어 있고요, 오래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열흘, 2주 전까지 여기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네, 역광이 생겼네요. 예. 자, 여기 대통령 관저입니다. 위에 용 모양이 있고 역광이 생겼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요. 저쪽에 청안당이라는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대통령 관저 들어온 쪽이고요.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쫙 나옵니다. 나오면서 큰 소나무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 앞에 귀화나무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이 있고요. 여기 저기에 청안당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국민품으로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해서 관람일에 방문을 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영빈관과 청와대 본관, 청와대 대통령 관저와 소정원, 대정원, 침류각과
녹지원, 상춘제와 미남불까지 쭉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많아 전체적으로 대통령 관저를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거쳐서 사람들이 많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1부에서는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빈관과 참... 대통령 본관과 대통령 관저 2부에서 대중원과 녹지원과 상춘제를 다루겠습니다.